빛나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 푸른 자연이 숨쉬는 청풍명월의 본향, 선비정신과 충절의 어리기 뜬 양반의 고장,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충청도. 그 중심엔 언제나 동양일보가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대한민국 내륙의 한복판 충청북도 청주에 주식회사 동양일보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해 10월 모 정부기관의 집요한 창간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푸른 깃발을 사시로 평범한 사람들의 빛남을 위하여를 제작 정신으로 본격적인 신문 제작 업무에 들어갑니다. 같은 해 12월 드디어 역사적인 동양일보 창간호가 선을 보입니다. 동양일보는 언제나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호흡하며 지역 문제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지역 언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독자들에게 발빠른 뉴스와 건강한 문화의식을 고양케 하는 품격 있는 지면과 사업을 펼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일보와 동양일보사는 이 지역과 이 시대의 문화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예술인들을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해 충청의 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 더 좋은,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언제나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뉴스의 가치를 생각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원들은 바른 품성과 푸른 정신이 얼룩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를 반추하고 오늘을 직시하며 내일을 예견해야 합니다. 동양일보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꿈을 주어야 합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도덕성과 윤리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흙만이 뿌리를 품고 그 뿌리가 줄기와 잎을 틔웁니다. 이 우주의 신비함과 순리가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야말로 씨알을 맺고 후대를 약속합니다. 동양일보의 이 30년은 다가오는 300년을 향한 어기찬 몸짓의 시작일 것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 기쁨과 아픔과 보람을 함께 해온 사원 여러분과 독자 재연께 삼가 큰절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양일보는 언제나 정론직필의 길을 걷겠습니다. 독자들과 함께 달려온 30년, 고맙습니다.